오늘은 그 겨울에 자란 홍콩 야자 가지치기를 해줄 거예요. 겨울에 모든 식물이 성장이 멈췄는데, 홍콩 야자는 느리기는 했지만 조금씩 성장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한창 자랄 시기이기 때문에 더 균형 있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줘야 좋습니다. 작게 키우고 있는 홍콩 야자고요. 작은 포트에 있던 한 줄기를 따로 분리해서 키운 거예요. 횟수로는 한 7년 정도 됐고요. 그냥 크기만 크게 키운다면 뭐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가지를 만들고 수영을 만들어 가다 보면 시간이 오래 필요한 편이에요. 물론 환경에 따라서 시기는 많이 다릅니다. 공중뿌리가 흙으로 잘 내려져서 많이 굵어졌어요. 일부는 공중뿌리를 정리해 주면서 키우고 있는데, 이 작은 홍콩 야자는 계속 뿌리를 키워볼 생각이에요. 지금도 새로운 뿌리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자생지에서는 이렇게 뿌리들이 수없이 내려와 뻗으면서 결국 하나의 목대로 합쳐지기도 하는데요. 화분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몇년더 지켜보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조금 덥수룩하기는 한데, 그 가지의 균형은 잘 맞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가지의 길이만 잘라준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먼저 밑으로 뻗은 잎들은 조금씩 정리를 해주고요. 이제 가지를 하나씩 잘라주면 되는데, 꼭 정해져 있는 정답은 없어요. 내 마음입니다. 길게 자란 가지는 한반 정도 잘라줄 거예요. 두 번째 조금 더큰 홍콩 야자고요. 앞에 작은 홍콩 야자와 같은 날 키우기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같이 합식되어 있었는데 분리해서 키우고 있는 거죠. 외목대로 키우기는 제 영상 찾아보시면 쉽게 알수 있고요. 이건 가지치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가지가 분화한 이후에 수영을 만들어 나가는데, 식물의 종류나 환경에 따라서 특정 가지의 수세가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해요. 지금 이 홍콩 야자는 균형이 잘 맞기는 한데, 지금 이쪽 가지 하나가 좀 일탈을 하려고 하죠. 이럴 때는 수세가 강한 가지의 생장점을 잘라줘야 됩니다. 포인트는 다른 가지들의 생장점은 남기고, 강한 가지만 잘라주는 거예요. 식물을 성장하게 하는 호르몬이 대부분 생장점에 몰려 있기 때문에, 생장점이 제거가 되면 이 수세가 강한 가지가 분화하기 전까지는 다른 가지들이 더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균형이 전체적으로 잘 맞다면은 전체적으로 같이 잘라주시는 게 좋겠죠. 강한 가지를 먼저 잘라줄게요. 가지치기는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를 잘라야 될지 모를 때는요, 그냥 계속 쳐다보세요. 그래도 모를 때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있다 또 쳐다보고 계속 보고 있으면 신기하게 잘라야 될 때를 알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다만 확신이 없을 때는 하지 마시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밑으로 뻗은 잎들은 잘라줄 거예요. 너무 길게 자란 가지도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 아 이거 너무 많이 잘랐나 싶을 정도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를 잘라줄지 또 쳐다보고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Thank you.